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22장 찬송.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르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지난 이후에 새벽에 또 모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여정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와 뜻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합당하게 기도하고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이 성전에 찾아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축복하시되 하늘의 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말씀 묵상하게 싸우니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 27장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용어가 거룩입니다. 거룩. 그리고 성결이죠.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구별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거룩한 삶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 그 말입니다. 다르게. 그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건가? 여기 지금 레위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만을 성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다고 없는 것인데 신들이 있다고 사람들 생각하고 그것을 마치 자기의 주종의 신처럼 주인처럼 섬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모든 신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이라고 말해요. 우상. 우상이라고 하는 이 한문을 보게 되면 헛된 거예요. 속에 들어있는 게 없다고 말해요. 우상이란 말은.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시하는 거예요. 한 예를 우리가 든다고 하면 여기 관악산에 올라가 보면요.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 어떤 분이 말이죠. 전에 한번 내가 올라가니까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바위에다가 절을 하고 있다고. 근데 바위에다가 절을 하는 것은 그 아마 그 여자분이 이 바위가 관악산의 산신령인 줄 알 거예요.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한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다른 것 섬기는 것은 그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1절에도 얘기하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은 거룩하니라 라고 했어요. 너희의 하나님은 거룩하니라 라고 해요. 온전한 신이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온전한 신이에요. 그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바다 가운데 있는 거나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아론과 같은 실수를 하죠. 뭘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그걸 가상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괜히 가상이야.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요. 이단들이 다 그런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참 희한해요. 어떤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게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 혼자 우기는 거예요. 그게 가상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인정할 정도로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자기 혼자 특별하게 무슨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데 위험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로 섬기는 것이 구별된 생활의 첫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른 거 보세요. 세상의 헛된 신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라고 우리가 아침에 이 새벽에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안 받은 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만들었어요. 당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코에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형상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이 거룩한 형상인 겁니다. 사람들은 다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단의 형상을 받아가지고, 사단의 형상, 사단의 호흡을 받아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 빌립보서 2장, 3장에 보면 잘 설명했어요, 바울이.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 그 형상, 그것을 뭘로? 3장에 보면 분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 타상이거든요. 허상이에요. 잡힌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날아가는 거죠. 예? 세상에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 뭐예요? 되고 난 다음에 잡혔는데 거의 뭐예요? 지속되질 않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라든지 물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저 호스피스라든지 저 임종하는데 근데 사람들한테 한번 가서 보면 알 거예요. 우리가 이건희 씨 같은 경우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한국의 대재벌이잖아요. 자기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언젠가는 저 자기가 아니에요. 다 떠나는 것들이에요. 그냥 허상인 겁니다. 허상. 허상을 잡고 사람들은 신기루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니까 아니라고요. 잡아 보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그 진리를 몰라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른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세상 나라에 추구하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에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사람에게 보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그것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렇잖아요. 소유는 많이 했어요.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사람들의 그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지옥이죠. 자식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예.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그것이 항상 자기 속에 뭐예요? 돈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 발버둥 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소유했는데. 예. 얼마나 지키기에 불안한 거예요? 참 고통스러운 거죠. 어제도 예 그 뭐 제가 잠깐 뉴스에 보니까 저 남양주에서 말이죠. 예, 큰 마트 중형 마트에서 불이 났는데 어떤 여자분이 50대 여자분이 말이죠. 그 안에 이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 나오겠지만은 그 이 신너를 몸에 뿌리고 들어가서 그냥 예, 다투다가 그렇게 화재가 났다고 그래요. 그 보게 되면 보세요. 그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욕이에요, 이욕. 뭔가 자기에게, 자, 이때는, 이 이욕에 사로잡히니까 뭐예요? 물불을 안 가리고 그런 일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물욕이라고 하는 거, 물욕. 예.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평강이죠, 평강. 그런 이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레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셔서 내가 거룩하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거룩하니라.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의 결론입니다. 결론. 자 13절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뭐하고? 본받지 말고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레위기에 기록되었는데 내가 거룩하니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예? 아파트에 살 때 이웃들과 관계를 가질 때 아, 저분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 저분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 저분은 목회를 하는 목사님, 다 사람들이 아는 거, 알려, 알도록 하는 거예요. 알도록. 다 알도록 숨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숨겨요. 교회 직분을 갖다 숨깁니다. 그 숨긴다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당당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교회 권사입니다. 당당하게 드러내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을 받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 김홍룡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항상 입술에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신이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품성을 가졌사오니 그 형상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